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다섯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짧게 짧게 코멘트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주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검색하시는 종목들이 항상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이제 똑같은 종목을 하면 비슷한 소리를 계속해야 되니까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 상위 종목 중에서도 최대한 좀 덜 다뤘던 종목들 이렇게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죠. 그만큼 중요성이 있으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종목,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어려운 흐름을 끝내고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이고 3분기 그리고 연말까지도 아마 업황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뭐죠? 선반영입니다. 어느 정도를 선반영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3분기, 4분기까지는 안 좋아도 내년 1분기부터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먼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내년 전망이지 올해 전망이 아니다. 물론 이제 올해 컨센서스가 확 바뀐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일단 시장은 내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PER이 한 8배? 12개월 포워드 PER로 8배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싸요. 역사적 최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충분히 현재 주가보다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뤄졌었던 4차 산업 투자가 진행이 되면 반도체 수요를 견인시킬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수급도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신풍제약인데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의 재확산입니다. 요즘에 포털사이트에 코로나19 치시면 진짜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상승합니다. 더블링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확진자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럴까? 지금이 그럴 시기니까 왜 그럴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물론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재감염 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4차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더블링 현상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게 1일 확진자 28만 명도 찍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를 앞으로 계속 봐야 되냐? 약간 쉬어가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가 폭발했던 시기, 하루에 막 60만 명 나왔던 시기,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요. 최근에 폭발력이 살벌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알고 있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제약바이오주의 큰 흐름에서의 수급 개선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쌉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을 가진 제약바이오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대형 제약사들. 지금 대형 제약사들 PER이 20배 이하로 내려온 종목도 많습니다. 제약주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았던 적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제약주는 모아가는 전략. 그런데 신풍제약에 포커스를 두면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니까 이건 차트로 보시고 차트상 반등하면 보유, 꺾이면 매도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 제약사 중에 실적 잘 나오면서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을 보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GS 리테일 편의점주입니다. 지금 그 6월에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거의 1년 한 3, 4개월, 1년 한 5, 6개월 만에 이제 100m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주가 직격탄을 맞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편의점주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주는 하반기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부분에 한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 요즘에 뭐 안 파는 거 없잖아요. 진짜 많이 팔잖아요. 간편식도 원래 몇천 원짜리만 있었죠. 요즘에는 15,000원, 2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삼계탕도 팔고 이제 별의별 거 다 팔아요. 뭐 편의점에서 뭐 수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출점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왔어요. 지금 편의점 없는 지역은 거의 없죠. 완전 산골이나 이런 데 아니면 편의점 웬만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어요. 결국은 점포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데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품목이 다변화되니까. 그래서 이 품목 다변화로 인해서 그 방문 객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인당 매출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바닥치다가 최근에 바닥에 살짝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업종은 아니에요. 갑자기 고성장을 안 하니까. 중장기로 보실 분들께는 적합하다고 보고 단타 치실 분들은 뭐 다른 거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편의점주는 좀 중장기로 보실 분들께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인데 이것도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항공주가 이제 위드 코로나다, 포스트 코로나다, 여행 가자 하면서 엄청 좋을 줄 알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혔죠. 코로나가 재확산다네, 그죠? 그다음에 뭐 인건비 부담도 크네, 그다음에 고유가, 고환율 엄청 부담됩니다. 비행기는 진짜 크잖아요. 그 고철 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심지어 이제 비행기에는 비싼 기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급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항공유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직격탄. 요즘에 여행 한번 가려면 유류할증료.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거 항공주가 생각보다 회복 못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비용 부담은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유가는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고요. 해외여행은 어쨌든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단거리 여행으로만 증가했지만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여행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원달러 환율도 과도하게 높아요. 유가도 과도해요. 분명히 하향 안정될 거라고 보니까 여행주의 회복도 시작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역시 가격적인 매력은 있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괜찮다. 항공주, 여행주 포함해서 같은 관점으로 묶어서 보셔도 크게 지장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지금 통신주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세장에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을 보이고 수급까지 개선되는 특히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이런 이슈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반등 탄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어주는 약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SK텔레콤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5G 중간 요금제 도입 때문에 ARPU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통신주는 배당 보고 장기간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매매 타이밍상을 봤을 때는 지금은 딱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중장기로 보시겠다면 뭐 괜찮겠지만 타이밍을 노리시는 투자는 조금 어렵다. 지금은 방어주보다는 성장주에 포커스를 두셔야 수익을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장중에도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많은 이슈들 그리고 런앤런의 수많은 강의들 제가 다 가지고 있죠.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문자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